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딥러닝 이론을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얘를 구현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사실 종류는 되게 많아요. 카페, 체인,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CNFK, DL4J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된 유일한 프레임워크예요. 얘도 좀 해봤는데 저는 뭐 그다음 우리 뭐 케라스, 얘는 이제 랩인플레스와 마찬가지고 맥맥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럴 거예요. 텐서플로우, 피아노, 토치.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이게 텐서플로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대세이고 두 개는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같아요. 그래서 대세이고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프레임으로 선택할지 이제 고민을 하려고 하면 대충 특성을 알아야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이제 한번 어떤 특성들이 나눠지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면요.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그래프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얘를 세션을 열고 데이터를 피딩해서 트레이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얘가 훈련되는 도중에는 그래프 구조를 바꿀 수가 없죠. 바꾸기가 좀 어렵죠. 세션 열어서 바꿀 수 있는. 그 다음에 디버깅 할 때 있잖아요. 그 텐서플로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세션 열어야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고 매트릭스가 어떻게 열리는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파일 라이터 같은 걸 써가지고 뭐 떨궈가지고 걔를 뭐 텐서 보드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어떤 프로세스랄까? 플로우랄까? 이런 건 좀 다르게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파이토치는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거의 프로세스가 돌아가요. 어떤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그래서 얘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뭐 중간중간 코드를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도요, 우리가 쓰는 그냥 디버거 있잖아요. 걔 걸어서 그냥 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서 서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뭐 플라스크 서버나 이제 어떤 웹 서버 올리지 않아도 얘 자기가 만든 모델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애도 제공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텐서플로우는 좀 얘를 서비스하기 위한 거죠. 뭐 그런 쪽의 지원이나 클래스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로 보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리니어네요. 리니어 그래프를 만들고 얘를 피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프만 아니고 세션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시점에서 얘를 찍어보면요, 얘는 뭐 데이터가 안 들어있어요. 길이 이렇게 가고 얘 뭐 배려 사이즈 어떻고 이런 정보만 들어있고, 실제 피딩을 해야 데이터가 들어가요.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이 중간중간 이게 찍어보면은 중간중간 저희가 쓴 디버거로 찍어보면 여기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텐서플로우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쓰려고 하면 또 헷갈리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이 텐서플로우가 구글 거잖아요. 사실 이런 종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가 누구냐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구글이다라는 그 네임 밸류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예제코드를 다 텐서플로우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 파이토치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주력 언어가 없다고 하면 뭐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엣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텐서 데이터 객체랑 오퍼레이션 객체를 합쳐가지고 그래프라고 하고 세션 태워서 뭐 분산 처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리니어라는 어떤 예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얘도 한번 돌려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잖아.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돌려보시면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없어요. 제가 강제 부분만 넣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스트 함수, 얘는 이제 WX+P 리니어 하고 얘 옵티마이저 이런 식으로 메서드로 선을 하고 훈련을 하면 훈련돼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최적의 W랑 B값이 5다 라고
이 피티드 라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얘가 파일라이터로 해가지고 넣어줬으니까 텐서보드라는 걸 띄워서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텐서플로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설명할 내용이 많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에 얘기하려고 했던 딥러닝 기본이랑 뭐 프레임워크를 어떤 걸 쓸 거냐 그 얘기는 했고, 이제 사실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워드 임베딩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벡터로 만들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서, 문서, 단어, 문장, 문서 그런 단위로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나눠보면 디스크립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트라는 방법을 보면은 워드넷이라든지 워낙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에도 다이렉트 방법이 있고요. 카운트베이스가 있습니다. 카운트베이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이제 전체적인 그런 통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얘를 갖다가 윈도우 사이즈를 둬가지고 윈도우 사이즈를 쫙 훑어가면서 데이터 통계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전체 도큐멘트에 대해서 볼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을 해서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팩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주어진 단어가 북이랑 챕터랑 페이퍼 세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벡터로 표현할 거냐.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북은 뭐 첫 번째 여기 여기 있네. 어쨌든 여기다 표현하고 챕터는 여기다 표현하고 얘는 여기다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 보캐블 사이즈만큼 벡터 사이즈를 쫙 키운 다음에 여기에 읽혀지면 누구, 여기에 읽혀지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벡터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 벡터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자연어 처리 분석을 하려고 하면 단어 간의 의미적인 상관성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너무 0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스파스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 저희는 쓰긴 썼거든요. 이제 언제 썼냐면은 단어 단위로 이제 매핑을 할 때 사용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얘는 뭐 한글의 이제 형태소라고 해야 되나요? 가나 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걔는 원어수를 표현해도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캐릭터 단위로 표현을 할 때 저희는 원어수를 쓰고 워드 임베딩 한 걸 컴플리케이션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있었던 얘죠. 얘 LSA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그러니까는 전체 문서에 대해서 이제 카운팅을 해서 쓰는데 전체 도큐멘트 단위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 도큐먼트, 그러니까 나라는 애는 도큐먼트 1에서 몇 번 나와. 얘는 몇 번 나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커지잖아요. 커지고 너무 스파스하잖아요. 얘를 좀 댄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SVD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랑 이게 요 세 개의 매트릭스로 얘를 표현할 수 있게 요렇게 매트릭스 바꿔요. 그래서 표현해보면은 요 데이터가 요렇게잖아요. 요렇게인데 얘를 요렇게 바꿔요. 그리고 얘를 트렁케이티드 SVD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차원을 줄여서 댄서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줄여요. 줄이면 요렇게 처음에는 세 개로 돼 있던 게 두 개로 표현이 되고 결국에는 나라고 하나 있잖아요. 나는 요 벡터고 는 요 벡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VD of X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셀 때 이 윈도우에서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가 한 개짜리라고 치면요. I랑 like 같이 나오고 I랑 like 같이 나오고 I랑 enjoy 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I랑 like 두 번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like랑 뭐 NLP 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로 카운팅을 한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단어 개수, 이쪽이 단어 개수가 되니까 매트릭스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 얘기했던 SVD랑 같은 방법으로 차원을 축소를 해주는 거고 댄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벡터를 이 아이에 대한 표현하기 위한 벡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도 그러니까 결국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는 어떤 벡터로 치환해서 쓰겠어? 라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 접근 방법을 뭐 카운트 베이스를 가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딜러닝 쪽 이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원투벡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원투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 간의 의미적인 관계도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베딩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사이트 가보시면요. 한국 마이너스 서울 도쿄 이렇게. 이건 뭐라고요? 이거 지금 일본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인 걸 어느 정도, 그래서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인지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기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얘가 벡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된 벡터가 의미적으로 분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벡터에 이제 함연산하고 뭐 마이너스 연산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적인 단어를 가지는 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 코드 중에 이거를 직접 커스텀 데이터가 좀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투 벡터를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됐냐 이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이렉트라고 했잖아요. 다이렉트 프레딕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이렉트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CBO라는 방법이 있고 스키크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1인 경우에 좀 비틀어졌네요. 근데 그러니까 폭스가 얘랑 얘가 나오면 폭스가 나오더라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밀접하게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나 얘한테 나오면 폭스 나오더라 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딥러닝을 태워서 훈련을 하는데 히든 레이어 하나짜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쪽에 웨이트 매트릭스 있고 이쪽에 웨이트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제 보케뷸러리 사이즈만큼 매트릭스 늘어나고 이쪽이 우리가 이 단어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 벡터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의미적인 어떤 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벡터 훈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브라운이 나오니까 폭스가 나오더라라는 식으로 훈련을 하면요. 브라운이 나오는데 얘가 폭스가 나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태웠을 때 폭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에러잖아요. 에러만큼 백프로바이션이 돼요. 그럼 이 웨이트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웨이트 훈련이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마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음료수가 아니고 뭐로 할까? 사이다를 마시다. 콜라를 마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콜라, 사이다, 음료수라는 애는 뒤에 마시다랑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나면 음료수, 사이다, 콜라 같은 애는 비슷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음료수, 뭐 사이다 뭐 이런 애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니까 이게 의미적인 벡터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오니까 얘가 나왔어 라는 방법으로 또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벡터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이 벡터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도큐멘트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에 대한 벡터를 치환을 한 거고 뭐 어떤 센텐스나 도큐먼트나 뭐 이런 것도 벡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러그프 아이디라는 걸 지정을 하고 걔를 같이 넣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 얘가 기준이 되냐 얘가 됐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기준점이 바뀐 거죠. 기준점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를 컨켓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워드투벡터라고 해가지고 단어에 대해서 벡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벡터를 가지고 문장에 대한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TF-IDF라는 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F-IDF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안에서 단어들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를 가중치를 매기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은능이가 이런 거 엄청 자주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은능이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 텀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해라는 가중치가 나오겠죠. 그거랑 그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막 한 다음에 더해 에버리지를 해요. 그러면 그 문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TF-IDF라는 건 뭐냐면 텀 프리퀀시는 그 도큐먼트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는 결국은 이게 전체 다른 도큐멘트에서도 많이 나온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다른 도큐멘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조사 같은 애들은 곱해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가중치를 확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도큐멘트에서 중요한 단어 가중치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캐릭터 인베딩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인데 워드 단위로만 인베딩을 하면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챗봇을 만드시면은 사람들이 오타를 많이 쳐요. 그리고 오타도 많이 치고 믿음의 것도 되게 많이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캐릭터 인베딩을 저희는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러니까 캐릭터 단위로 가나다를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음소 단위로 쪼갤 거냐 이 차이인데 이거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했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쳤어요. 그럼 얘가 이 단어가 인베딩이 됐다고 치면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세요는 다르잖아요. 못 찾는다 말이에요. 근데 얘를 캐릭터 단위로 했어요. 그러면 안하세요는 이제 우리가 같다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얘 하나는 다르지만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기법을 쓰는 거죠. 근데 얘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폭스다. 그러면 F, O, X를 인베딩을 하고 이 폭스에 대해서 인베딩하고 컨캐티네이션에서 벡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단어의 의미적인 것도 고려를 하고 오타 같은 걸 쳤을 때 이 단어의 이제 어떤 형태적인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해서 저희는 사용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텍스트도 나오네요. 그래서 패스트 텍스트 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워드 투 벡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가 딕셔너리에 등록하지 않은 단어는 언동이라고 바꿔놔요. 벡터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에어컨, 에어오콘 이렇게 썼는데 에어오콘은 안 나와요. 에어컨만 있어요. 그러면 에어오콘도 사실 찾고 싶은 거예요. 오타니까 이런 벡터를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그램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엔그램이라는 걸 워드 투 벡터랑 같이 엮어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그램이 뭔지 간단하게만 보면 에어컨이라는 애가 있을 때 얘는 몇 개 쪼개면 세 개잖아요. 트라이그램으로 쪼개면 이렇게 해서 그 트라이그램이 그 세 개짜리 윈도우가 여기서 훑어가면서 쭉 쪼갠다고 보시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는 두 개 공백 공백 에 그다음 왔을 때는 공백 에요 이런 식으로 쭉 느낌 오죠. 이런 식으로 단어 쫙 쪼개요. 얘도 쪼개요. 쪼갰는데 중복이 제거된 전체 건수에서 일치되는 거 이렇게 나눠주면 이 단어 캐릭터 레벨에서 얼마나 일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실습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패스트 텍스트를 돌렸을 때랑 젠신 같은 라이벌을 사용해서 워드 벡터를 돌렸을 때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벡터나 시뮬리티 계산을 할 때도 조금 엔그램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패스트 텍스트를 썼을 때는 등록되지 않은 어떤 오타도 살짝 처리를 해줘요. 그런 것들이 글로브가 나옵니다.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계 있잖아요. 전체 통계도 조금 벡터에 반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면 카운팅 했잖습니까. 윈도우 위반을 해서 카운팅을 했는데 이렇게 카운팅을 했잖아요. 카운팅이 아니고 이제 확률로 표시를 한 거예요. 똑같이 윈도우 위반으로 카운팅을 했는데 여기 카운팅이 아니고 확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솔리드가 K인데 솔리드랑 아이스랑 같이 나온 확률 S가 나왔을 때 아이스가 나오면 유료식 구해요. 근데 실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솔리드 나왔을 때 아이스도 나오고 스팀도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정 문맥이나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인베딩된 두 단어 있잖아요. 이 두 단어의 내적이 두 단어의 동시 등장 확률의 이제 비율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벡터도 있잖아요. 요 벡터 결국은 이 벡터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얘는 훈련을 할 때 이런 관점을 요 두 개가 얘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그것도 비율이 되게끔 훈련을 계속해서 인베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웨이트의 내적이랑 바이어스 타입 더하고 이 두 개의 이제 동시 등장 확률 있잖아요. 동시 등장 확률을 뺀 게 최소가 되게끔 훈련을 계속해서 이 벡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게 패스트텍스트랑 글로벌 마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현을 한번 볼게요. 다 설치되셨죠? 자, 다시 챕터 5 가셔서요. 여기서 모드 인베딩 가시면 원한. 원한은 진짜 간단하니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렇게다. 표현하면 가는 여기, 나는 여기, 다는 여기. 이게 훈련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스파스하죠.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정말 커지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간의 관계는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가나다 단위로 캐릭터 단위로 하게 되면 사실 표현해야 될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커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투 벡터 한번 돌려볼게요. 얘가 워드 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학습이 되잖아요. 윈도우가 지나가면서 쭉 자기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만 뭐 학교예요. 이상한 한타의 소설 같은 걸 집어넣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워드 인베딩 한번 해볼게요. 워드 투 벡터 모델을 한번 훈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히든 레이어 하나짜리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들고 훈련을 하면 되니까 직접 굳이 이제 뭐 구현을 하고 싶으시면 구현을 해도 되고요. 그냥 라이벌 써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렉시컬 어나리시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줘야겠죠? 그리고 훈련해서 훈련을 해요. 훈련이 끝났죠? 그래서 아, 총 보케블러리가 6,385개라. 그리고 벡터 인베딩은 50개 사이즈로 벡터 인베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얘는 50개짜리 벡터로 이제 리턴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벡터 사이즈는 50개고 윈도우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막 만들잖아요. 만들 때 좌우로 얼마큼 사이즈씩 데이터를 쳐다보고 가져올 거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링 카운트는 요 어떤 딕셔너리에 몇 번 출연을 최소한 몇 번 출연해야 넣어줄 거냐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모델을 저장하고 다시 로딩을 해서 그 단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는 뭐 존재하는지, 그래서 이 훈련된 모델에 어떤 단어가 존재하는지 한번 체크한 로직을 짜봤어요. 왜냐면 뒤쪽에서 이제 패스텍스트랑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마법이라는 애를 갖다가 벡터를 뽑아보면 이게 세분이 50개겠죠? 50개짜리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리티 체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뮬리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이라는 애를 넣었을 때 얘랑 유사한 단어들이 뭐냐? 그러니까 아 꿈이고 학교 마법 학교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법을 하는 뭐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뮬리티다. 근데 이 시뮬리티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제 코사인 시뮬리티라고 사용을 하는 거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 투 벡터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패스텍스트 한번 볼게요. 패스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도커에 패스텍스 설치 안 했어요. 네. 굳이 이거 지금 뭐 설치하고 이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 뒤에 그 실행된 결과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얘는 보면 마법이라고 했을 때 엔그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적인 거랑 뭔가 캐릭터 어떤 시뮬레이터도 같이 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돌려볼 수 없는데,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도 찾아줘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도커 들어가서 파이프 인스톨 해가지고 패스텍스만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그램 얘기했죠. 엔그램도 다 파이썬 라이브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결과가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레시홀드라는 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일치하는지 이런 걸 찾을 때 너무 스레시홀드 낮게 주면은 전혀 다른 것도 막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여기 가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파인 튜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한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패스텍스죠. 패스텍스 가서 보시면 있죠.
용량이 몇 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레시텍스 그 코드에다가 이 모델 다운받아서 로딩하고 쓰시면 되거든요. 로딩하고 추가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케라시 같은 거 써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딥러닝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워딘베딩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데이터 넣을 때 워딘베딩 해서 넣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넣을 때는. 그래서 바이오스템 CRF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NER 처리를 위한 이제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이제 최근에 나온 좀 의미가 있는 애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 저는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얘를 설명하려고 하고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요 딱 누르면 다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얘기를 할게요. 이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템 CRF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아까 시퀀스 레이블링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 입력된 데이터가 뭐 마크, 워튼이, 비스트, 마일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고 얘는 사람이네요. 사람이. 이 부처 사람이네요. 그죠? 이게 이제 BIO 태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IO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붙여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비스티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애는 아니에요. NER 하고 싶은 애는 아니에요.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마일스니까 뭐 화살 같다. 그러니까 얘는 로케이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까서 조금만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워딘베딩 만들고 뭐 데이터 만들고 했던 거랑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BIO 태그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쭉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레인 데이터 넣었어요. 이건 왜냐면은 워드 투 벡터 모델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직접 워드 투 벡터 모델을 만들어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요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 단위로도 하나 인베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워드 인베딩 모델을 만든 애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다 했다는 얘기죠. 아까 원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워드 투 벡터 얘기했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태그는 그냥 원한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인풋이 되는 거고, 인코더에 들어가고 얘가 디코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는데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플레이스홀더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우리가 만든 데이터들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사이즈 맞춰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캐티네이션을 해요. 컨캐티네이션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보면은요 이 캐릭터만 가지고 바이오스템을 한번 해요. 그래서 김승우 우승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태워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값 있잖아요. 아웃풋에 나온 그 결과값을 아까 단어 단위로 워드 인베딩 했던 애랑 합쳐요. 이렇게 한번 태워요. 그러니까 아까 캐릭터로 넣었던 애를 바이러스로 한번 태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더 댄스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이 워드 단위로 인베딩 했던 애를 합쳐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다시 바이러스로 태우는데 얘는 이제 이게 단어가 되는 거죠. 김승우 전화번호 이메일 검색. 김승우 전화번호 이메일 검색이고 얘는 뒤로 검색 이메일 전화번호 김승우.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템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CRF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요거 태그 있잖아요. 요 태그 값이 여기에 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자체는 이제 워드 단위랑 캐릭터 단위 두 개 다 넣는 거고요. 중간에 한 번 합쳐가지고 바이오스템을 해서 벤스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컴퓨테이션을 해서 다시 바이러스템을 태우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고 CRF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여기 보면 얘 CRF 어문내가 있고 이딩가 있잖아요. 문냐 없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는데 CRF를 쓰니까 성능이 더 좋았대요. 그럼 이제 CRF가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찾는다는 얘기는 얘는 뭐, 이걸 예측을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게 뭐냐.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시작해. 그래서, 이 밑에 얘를 보면은요, 얘가
뭐 BLE 러브즈 페리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BLE는 펄슨이고 러브즈는 버리고 얘는 로케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뭔가 점수화를 해서 보면 총 31점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BLE 러브즈 파리스를 했는데 이 러브즈까지 펄슨을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 단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더라도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CRF레이어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파일럿 했던 게 뭐 사람 찾고 뭐 음식 같은 거 메뉴 보고 막 이런 거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바이오스템 CRF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잘 찾더라는 거죠. 원래 레이블이 뭔데 예측한 레이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좋은 그런 레이블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도 예제코드 짜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퀀스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폴더 들어가서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코드들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보케블러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중간에 보면은 텐서플로우 그 룩업을 쓰거든요. 텐서플로우 룩업 인베딩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얘 이제 인덱스 번호 어디라든지 이런 것도 찾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투투 벡터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했던 원투투 벡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걔를 벡터로 이제 치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UNK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unknown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UNK로 치환을 해서 훈련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딕셔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훈련을 해보면 훈련이 좀 걸리죠?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 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이런 걸 테스트 해보면요. 모델이 벌써 떨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김수근은 펄슨이고 이메일은 버려야 되는데 잘못 나왔네요. 어쨌든 데이터가 적어져 버려요. 이렇게 다 잘못 나오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챗봇 만들 때 쓰게 돼요. 이거를 챗봇 만들 때 뒤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세션 2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택스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궁극문서이잖아요. 디펜던시 트리를 이제 구성을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그래프 베이스랑 트랜지션 베이스가 이제 있죠. 근데 저희는 트랜지션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 베이스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이걸 한 칸씩만 이동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관계를 계속 생성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얘는 얘랑 관계가 있고 얘는 얘랑 관계가 있고 이런 걸 판단을 해도 오라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라클의 정체가 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농담이고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 트랜지션을 할 때 액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로 아크를 그려줄 거냐, 라이트로 아크를 그려줄 거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리듀스 할 거냐, 쉬프트 할 거냐. 이제 이런 행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디펜던시 트리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스택이랑 버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퍼 있는 거를 스택으로 집어넣고 관계를 만들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택이랑 버퍼에 뭐가 있을 때 그 다음은 뭐 레프트 아크를 그려, 라이트 아크를 그려, 랜 리듀스 해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행위를 오라클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처음부터 쭉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요게 이제 문장이고요. 얘를 가지고 스택에는 루트, 버퍼는 전체 다른 데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오라클이라는 애가 뭐를 하냐면요, 이코노믹을 버퍼에서 스택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공유죠, 보이시죠? 옮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모르겠어요. 네, 오라클이 알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랩탑을 그려요. 근데 그렸죠. 그래서 보시면 랩탑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뉴스라는 애가 스택에서 제거를 해요. 이거 문서가 틀어진 거거든요. 스택에서 제거를 해요. 어쨌든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업을 그려요. 루트에서 이쪽으로 라이트업을 그리고 헤드는 계속 킵을 한대요. 왜냐면은 헤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관계가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둔다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다시 랩탑을 그려요. 랩탑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랩탑을 그립니다. 그리고 리틀은 스택에서 제거를 해요. 그리고 라이트업을 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서 스택에다가 이펙트는 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스택이랑 버퍼에 있는 단어를 왔다 갔다 하고 랩탑을 라이트업을 그리면서 이 디펜던시 트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오라클이라는 애가 한대요. 근데 그 오라클이 뭐냐 라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택스를 하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뭐 두 가지가 나오죠. 디펜던시 파싱을 하는 거랑 커스턴시 파싱을 하죠. 그래서 커스턴시 파싱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간의 이제 포함 관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고, 디펜던시 파싱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간의 이제 수로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요거 중에 이제 요거. Fully Connected LM with Future Improving POS. 이제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누가 사용을 했냐면요. 우리 구글의 신텍스넷이라고 있거든요. 그 신텍스 파싱을 해주는 되게 유명한 애가 있는데, 얘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 있잖아요. 그 오라클 역할을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걔를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포퍼스라는 애예요. 포퍼스라는 애인데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디펜던시 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단어별로 포스팅이 뭐고 얘랑 얘랑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거죠. 여기 그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아까 위에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간중간 상황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스택에 뭐가 들어있고 버퍼에 뭐가 들어있는 버퍼에 뭐가 들어있고 지금 관계는 어떤 게 지금 맵핑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걔가 결국에는 트레인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디펜던시 트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쫙 구성했어. POS 스택입니다. 워드, 그 다음에 아크, 아까 얘기했던 랩트아크, 라이트아크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인풋에 쭉 넣어요. 쭉 넣어서 이런 상황일 때 이 오라클은 어떤 행위를 했어 라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 훈련이 되면 아까 트랜지션 파싱을 할 때 그 오라클이 어떤 결론을 내렸던 그 결론을 얘가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는 이런 코퍼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어렵다 막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코퍼스가 적으니까 이런 거 훈련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씩 막 움직이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이 이 랩트아크, 라이트아크 막 그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 매번 판단하는 행위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하는 거고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그 빔서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CRF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 최적이냐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했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RNN을 쭉 하면서
각 어떤 스텝마다 베스트만 쭉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베스트만 쭉 따라가는 게 최종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베스트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베스트를 찾기 위한 게 빔서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더 퀵 브라운, 이게 이제 얼레 데이터가 더 퀵 브라운 폭스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RNA 주어졌을 때,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뭐야? 예측한다고 쳐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BR 한 다음에, 뭐, BR5가 이제 담기죠. 우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기서 예측을 했을 때,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라는 여러 개 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후보도 베스트만 취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다 보자는 거예요. 다 보자는 거예요. 다 보고, 다 가서 봤을 때, 최선이 되어야 되는 걸 찾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것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프루닝 작업을 통해서 각 스테이지별로 너무 낮은 애들은 버리고 베스트 몇 개만 취하면서 계속 트리를 크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베스트를 다시 찾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각각의 스텝에서 예측을 한 결과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를 봤을 때 베스트가 되는 애를 찾는 행위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만든 신텍스 파싱 그 알고리즘이 이제 구글의 신텍스 넷이라는 라이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커도 제공을 해요. 도커도 제공을 하는데 그 도커에서 제공한 언어 중에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커를 그냥 받아 쓰시면 한글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쓰려고 한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커 한번 설치하시면 REST 서비스까지 바로 올라와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뭐 컴파일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도커를 돌리시면 내부적으로 플라스크까지 다 뜨고요. 모델 훈련, 한글 코퍼스를 가져와서 훈련까지 한 다음에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서버에 뜨는 거죠. 같은 서버에 플러스가 떠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파싱해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JSON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해석을 잘 해보시면 아까 그 디펜던시 파싱 트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깔아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어널리시스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그 신텍스 파싱까지 했는데 그 센텐스를 이제 시멘틱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시멘틱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렉시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센텐스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다이얼로그 단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센텐스 단위로 어떤 의미를 분석하는 그 얘기 한 개랑요. 시멘틱 롤 레이블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시퀀스 레이블링 할 때 나왔는데 각 단어별로 얘가 뭐 주어다, 뭐 어쩌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한번 찾아내는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SRL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션 2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그래프DB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상화를 해가지고 주어 목적 수 주어 목적 수로라는 이런 관계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SRL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센텐스가 긍정이냐 뭐 부정이냐 뭐 이런 얘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시멘틱 롤 레이블링을 할 때는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그 디펜던시 트리 있지 않습니까? 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펜던시 트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디펜던시 트리 안에서 얘는 시멘틱 롤 레이블링을 달 필요가 있다 없다 라는 그 1, 0을 한번 달아줘요. 그리고 나서 1을 다 내가 걔는 실제로 시멘틱 롤 레이블링 했을 때 주어다, 목적어다, 주로다 이런 거를 다른 행위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되고
각각의 스텝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데이터셋은 그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그 상황일 때 레이블은 뭐였어라는 게 훈련셋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훈련셋을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신테틱 파싱 트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바이리렉셔널 LSTM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걔가 보면 결국에는 센텐스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토큰해진된 단어에 얘가 뭐 로케이션이다 뭐다 이런 거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사용을 해도 파싱 트리 없이 성분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이웨이 네트워크 커넥션 이런 걸 사용하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바이리스템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SRE를 한번 접근해 보셔도 어떤 이런 복잡한 스테이지 파싱 트리를 통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까 말씀드린 바이리스템, 셜리프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하이웨이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이웨이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분석 쪽에 이제 리지듀얼 네트워크의 슈퍼시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딥러닝이라는 거는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서 할수록 룸미니어티가 올라가니까 더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RNN에서는 보통 이거 깊게 안 쌓거든요. 훈련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깊게 쌓지 않는데 이 하이웨이 슈퍼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더하기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베니싱 되지 않고 이제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깊게 쌓아서 논리니어팅을 올리면서 얘가 베니싱 프로그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쇼컷 하이웨이를 만들어주는 이런 테크닉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수가 더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 자체가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직접 개발해보고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태그가 붙잖아요. 태그가 붙으면 뭐 후, 왓, 후, 뭐 또 후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왓슨 동영상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뭐 도널드 트럼프야?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SRE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프DB에 넣었다가 스파큐 같은 형태로 질의를 하니까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시네틱 롤 레이블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세션 2에 이게 조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도커에 그 네오4j를 안 깔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데 예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한 예제는 짜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오4j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넣고 빼고 하는 건 한번 보셔도 좋은데 아마 뒤쪽에 이거 신텍스 파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아마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센텐스 얘기를 했는데 그 센텐스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 다음에 인텐트가 뭐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실제 챗봇을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페이지를 예약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메뉴가 뭔지 보고 싶은 건지 사람을 찾고 싶은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센텐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딕셔너리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문제가 뭐다 라고 굳이 한번 얘기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안타 안할 거야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이 안타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지만 그 단어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돈이 아깝지 않다는 사실은 안타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긍정이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아깝지 않아 그러면은 안타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얘는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딕셔너리로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딥러닝 알고리즘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캐릭터 CN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쓸 수 있는 알고리즘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어기 때문에 이제 LSTM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LSTM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LSTM을 쭉 태우면 맨 마지막에 이제 훈련 레이블 값으로 의도값, 의도 1, 2, 3, 4를 줘가지고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 때 디코더부에서 뭐 시퀀스 같은 형태로 디코더부에서 얘는 의도가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CNN. 그래서 일반적으로 CNN은 이미지를 분석할 때 많이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분석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킴인가 하는 뭐 분인데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멀티채널 CNN이라는 거를 이제 논의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멀티채널 CNN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그 CNN은 필터를 사용하고 필터를 훈련하는 게 결국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필터 사이즈를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을 할 때는 3x4, 5x5 이런 식으로 필터 사이즈를 어느 정도 픽스하고 쓰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인베딩을 해요. 아까 웨이트, 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워드 인베딩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웨이트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 여기 주유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퍼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 주유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구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필터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데 요거는 두 개, 사이즈가 두 개인 필터인 거고 얘는 세 개인 필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필터 사이즈라는 게 필터 사이즈 안에 있는 애 간의 영광관계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짜리 필터인 거는 앞뒤, 그러니까 단어 앞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필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세 개잖아요. 그러면 단어 세 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멀티 사이즈의 필터를 여러 개를 두고 훈련을 해가지고 한번 그 캐릭터 인텐트를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인베딩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구성하고 필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훈련을 하면 이게 텐서플로우 코드인데 이제 시각화를 해본 거예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석하면서 그 필터에 대해서 시각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 캐릭터 씬을 하기 위한 필터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이즈가 서로 다른 거죠. 요 사이즈가 서로 다르고 이쪽이 인베딩 된 벡터 사이즈가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예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캐릭터 씬에 이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3x3 필터 같은 걸 쓸 수도 있게 한번 짜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캐릭터 씬을 하자 이거죠. 불러주시고 진행할게요.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렉시컬 어널리시스 그런 개념으로 센텐스 토크나이징하고 워드 토크나이징하고 이런 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읽고요. 그 다음에 원으로 벡터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벡터로 바꿉니다. 벡터로 바꾸는데 여기서 그냥 원화수를 했습니다. 구현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원화수를 구현을 했고요. 요거 이제 메서드를 만드는 건 이제 뒤에서 한번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쭉 돌려요. 예, 멀티 필터 얘를 돌릴 건데 여기서는 멀티 필터를 2, 3, 4, 4, 2,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멀티필터를 했어요. 그냥 오버피팅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결과 잘 나오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를 시각하기 위한 메서드고요. 훈련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쭉 훈련이 되겠죠. 훈련이 됩니다. 에큐러시가 뭐 76%까지 트레이닝셋을 그대로 다 테스트했거든요. 이 정도 설명하는 거고요. 데이터 엄청 조금 넣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정의한 것처럼 필터 개수를 지금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얘가 여기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멀티 필터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프레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는 오지 않아 라는 거는 부정이었잖아요. 인텐트 인절 뽑은 거거든요. 1이 이제 부정, 9에 긍정인데, 요 두 개를 분류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캐릭터 CNN이 돌아간다. 근데 이 캐릭터 CN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말 많아야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되게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 만들려고 할 때는 굳이 이런 어떤 신형만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필터가
뭐 두 개를 쓰면 앞뒤를 보게 되고 세 개를 쓰면 세 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면 필터에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뭐 필터를 뭐 쪼개가지고 막 훈련하고 하는 그런 어떤 CNN 계열 알고리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자연이기 때문에 RNN 계열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는 사실 나오게 됩니다. 이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실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 다이내믹 메모리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쓰면 뭐 사실 뭐 피어 스태킹이라든지 뭐 Q&A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서 기존의 스테이트 차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DMN이 좀 핫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뭔가 어텐션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메모리 네트워크,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MN이 뭐 점수가 멀쩡히 높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시면 DMN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선은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A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어진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화장실 갔고 존은 뭐 홀웨이로 이동을 했고 메리는 뭐 오피스로 뭐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메리는 어디 있냐? 오피스. 이거를 찾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고 퀘스천이 있는데 앤서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챗봇으로 치자고 하면 지금까지 대화했던 그 내용에서 그 맨 마지막으로 나온 어떤 그 퀘스천에 대해서 뭐 중요한 답. 어텐션이 되는 단어 찾아내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네트워크 뭐 Q&A 뭐 이런 것도 되게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어텐션 개념이에요. 결국은 중간에 소프트맥스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주어진 컨텍스트랑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소프트맥스 훈련을 하는 게 결국은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센텐스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데 주어진 컨텍스트를 단어로 다 쪼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다 임베딩을 하겠죠. 그 특정 디멘전으로 요게 이제 디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멘전으로 임베딩을 쭉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메리 임베딩하고 얘 임베딩하고 얘 임베딩하고 쭉 해요. 그래서 정해진 컨텍스트 길이까지 쭉 임베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임베딩을 쭉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쭉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보케브러리고 이 안에 이제 이번에 훈련셋이 들어온 게 어디 위치에 있고 임베딩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주어진 단어들을 단어 단위로 임베딩해서 쭉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퀘스천도 들어오잖아요. 퀘스천도 또 임베딩을 해요. 퀘스천도 임베딩을 해요. 그럼 아까 계속 임베딩 얘기했잖아요. 임베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퀘스천 임베딩 한 거랑 이 컨텐츠 들어온 거 임베딩 한 거랑 곱해줘요. 다 곱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맥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소프트맥스는 뭐냐면 이 퀘스천이랑 이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어느 단어에 집중하면 되겠느냐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합해서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보케블러리 중에 어느 거에 집중하면 되겠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라벨이 뭘로 줘요? 네? 라벨이 뭘로 줘요? 아, 라벨이 앤서죠. 앤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퀘스천, 센텐스, 앤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주고 이렇게 요거 주고 퀘스천 주고 이게 라벨. 그래서 이게 훈련을 해요. 근데 이미 소프트맥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센텐스랑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컨텍스트랑 이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지 라는 게 훈련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걔를 갖다가 다시 또 넣어요. 다시 또 넣어서 얘랑 곱해요. 얘랑 곱하니까 결국은 얘랑 곱하니까 결국 이 집중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그 컨텍스트잖아요. 그 컨텍스트를 단어별로 다 인베딩을 한 거잖아요. 인베딩 한 거에다가 그 단어별 중요도를 곱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애는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또 합쳐요. 합쳐가지고 만든 다음에 다시 퀘스천이잖아요. 다시 퀘스천이랑 공명산을 해서 얘가 answer야, 아까 answer야 라고 이제 흐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컨텍스트가 들어오고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어떤 answer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얘를 갖다가 더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인데 여러 개를 쌓는 거예요. 대출을 더 줘서 쌓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 보시면 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꼽을 쌓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에다가 이거를 이제 단어 사이즈만큼 한 다음에 어떤 단어에 집중하면 돼? 라는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게 결국에는 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어를 퀄리 커넥티드에 얘기하셨나요? 네? 레이어를 퀄리 커넥티드에 얘기하셨나요? 퀄리 커넥티드에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가 결국 핵심이죠. 소프트맥스에, 그러니까 이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구한 다음에 그 주어진 컨텍스트 중에 어디에 집중해야 돼 라는 거를 소프트맥스랑 곱해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면 돼 라는 거를 구해내는 게 결국 핵심이죠. 근데 우선 제가 이제 구현한 예제 코드는 잘 동작은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뭐 이 정도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요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용성 인식하고 렉시컬 어나리시스하고 신택틱 어나리시스하고 시네틱하고 뭐 디스커스 어나리시스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너레이션 할 때 이제 시퀀스 같은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트릭을 사용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시퀀스가 뭐 기계가 아니고 그 번역한다든지 뭐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조사 같은 거를 그 메카미나 이런 것을 끼고 인풋에서 넣고 걔를 붙인 애를 이제 아웃풋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얘가 뭔가 문장을 만들어낸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정확히 완성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그냥 이제 어떤 서비스 화면으로 대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스 to 시퀀스가 이제 문장이 되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제일 앞에서 했던 얘기가 뒤쪽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레스템을 쓰고 뭐 셀을 뭐 LST템을 쓴다든지 GRU를 쓴다든지 뭔가 그런 일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제일 핫한 게 이제 어텐션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앞쪽에서 쭉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이 상태의 변화랄까? 뭐가 주어졌고 지금 어떤 상태고 이거를 이 셀에 있는 스테이트 벡터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트 벡터가 다 보관을 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트 벡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뭔가 어텐션으로 이제 인코더에 요런 게 나왔으니까 요때 인코더 요런 게 나오니까 디코더 후에 뭐 요런 게 나올 확률이 높더다 라는 식으로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존 거에 더해 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어졌을 때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건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우 뭐 이런 게 있고요, 렁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얘가 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글로벌 어텐션인 거고, 내부적으로 함수도 사진통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사용을 하고요. 얘는 로컬 어텐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어텐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이 전체를 다 쳐다본다는 얘기죠. 무조건. 근데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엄청 길어진다. 뭐 도큐먼트처럼 되게 길어진 거다라고 하면 이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얘가 시작이 0이고 끝이 1이라고 했을 때 얘랑 대칭이 되는 부분에 있는 이만큼을 가져와서 어텐션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로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컬 어테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앙상블로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스테이트 자체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텐션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것도 아까 위에 메모리 네트워크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쭉 들어오면은 이 스테이트 값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이 각각의 이제 그 스텝에서의 스테이트 값, 그러니까 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바뀐 스테이트 값, 요 단어 스테이트 값, 이 스테이트 값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값들,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어텐션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있잖아요. 지금 디포더블에서 하고 싶은 컨텍스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했던 거 비슷하잖아요. 컨텍스트가 있고 퀘스천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에 더 집중하면 좋겠냐, 아까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도 보면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을 때 소프트맥스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집중하면 되겠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인코더블 데이터가 싹 들어가서 소프트맥스랑 곱하니까 집중해야 될 단어의 벡터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그 단어에 대한 벡터랑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요 라가 나왔을 때 라에 대한 어떤 아웃풋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걔를 컨캐피네이션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쪽에서 아웃풋만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나온 벡터까지 더해서 계속 넘어가니까 긴 문장에 대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드를 간단하게 짜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RNN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있냐면 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인코더고 디코더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인코더고 디코더고, 인코더고 디코더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인덱스를 매겨요. 뭐 발생 빈도가 높은 순으로 매기겠죠. 그렇게 해서 단어를 다 매기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뒤에 가서 보면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룩업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로만 이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한 다음에 넣어요. 넣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0번은 패드, 1번은 고고, 뭐 이런 식으로 매핑된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딩 룩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그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코더블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돼요. 근데 다이나믹 RNN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인코더도 들어가는데 그 인코더 이제 인베딩 된 애도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배치 사이즈가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각각 길이가 얼마나라는 정보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데이터를 까보시면은 뭐 첫 번째 문장 5, 그 다음 7, 8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계산량을 아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 RNN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의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럼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코더브에서 발생한 이제 전체 있잖아요. 전체의 이제 아웃풋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 아웃풋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렉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스테이트.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스테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결국에는 이게 쭉 진행되면서 상태를 보관하는 그 벡터인데 그 벡터 사이즈가 얼마다 라는 정보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주면 위에서는 되게 어렵게 이제 설명했던 그 어텐션 알고리즘인데 이 레퍼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사실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코더브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위에서 어텐션 알고리즘 구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셀 나오지 않습니까? 아웃셀 여기 다시 들어가요. 아웃셀 다시 들어가서 어텐션까지 여기를 쭉 할 때 어텐션의 결과도 이제 고려해서 디코더브가 진행을 하면서 이 아웃풋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직감 나오고 타입값 있으면은 이 뭐 두 개를 가지고 로스를 구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이런 거는 뭐 다른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 래퍼 클래스 중에 좀 다른 걸 써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는 이제 트레인 헬퍼라는 걸 썼는데 여기서는 그린 인베딩 헬퍼라는 걸 써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일단 예제로 돌려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패키지가 그 텐서플로우 버전이 올라가면서 너무 변경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1.4인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1.2까지 이렇게 못 만들어놨네요. 근데 돌려보시면은 훈련이 되고요.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으로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 문장을 가져와서 예측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질문,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인 값, 그 다음에 얘가 예측한 값,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은 질문이 이건데,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대답은 이건데, 약간 이상하게 나왔네요.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이 더 되고 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 풀 센텐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퀀스 투 시퀀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또 포인터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부가 인코더부에 있는 이제 위치, 인덱스를 가리키는 형태로 훈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재미있게 실제 이런 것들을 써서 챗봇을 이제 막 구성해 보는 분들은 이제 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